2014년 6월 소나기성 폭우가 내린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는 갑자기 이것이 튀어올라 시내버스 바닥 부분에 충돌해서 기사님,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. 비만 오면 출몰한다는 도로 위의 지뢰는 바로 맨홀 뚜껑이었습니다.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저지대에서 시간당 약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가 역류합니다. 그러면서 약 40kg 무게의 철제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지상 27cm 높이로 튀어오른다고 합니다. 야. 40kg짜리 철덩어리가 날아온다고 생각해봐요. 그럼 거의 흉기죠, 그러면. 무기죠, 무기. 네. 그런데 이 중에서도 폭우로 침수가 됐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맨홀은 하수도 맨홀입니다.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유일한 맨홀입니다. 아.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맨홀 아래 하수도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. 폭우가 내릴 때는 반드시 이 하수도 맨홀 근처는 피해서 걷도록 하시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,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맨홀의 위험 시그널입니다. 알 수 있어요, 폭발하기 전에. 맨홀 뚜껑에서 부글부글부글하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그 즉시 맨홀 주변을 피해서 대피해야 됩니다. 이 기포가 맨홀 폭발의 징조라고 합니다.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긴 하지만 바다 조심해야겠네요. 같은 걸 잘 보고 걸으시는 것도. 네. 이왕은 밟지 마시고, 네. 이왕이면 피해 가시고. 네.